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이건 장문이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장문에 댓글을 달았는데, 좀 논리적이에요. 이거 제가 방송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장문에 댓글 다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Q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신 승리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 승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구 사회나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정신 승리는 보편적이기도 한데 바로 그건 그 사람이 인생이고 나는 나라라는 태도이다. 내가 예전에 일본인이랑 대화하면서 들은 말인데 일본인들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에 대한 압력이 강한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 일본인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이 전 세계의 산해진미 식사를 했다고 해도 나는 내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딱히 부러워할 이유 없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법이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서양인이나 일본인에게 자주 발견한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 언론이나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유도하면서 사람에게 압력을 놓고 있는데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공격을 한다. 휴거, 빌거, 이백충, 뚜벅이 등의 용어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제 공격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저런 혐오 발언에 대응해서 나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하다, 자동차 없어도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하면 그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 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야유와 인신 공격을 퍼붓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자아가 확고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를 해서라도 비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물론 한국 같은 환경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런 공격을 견디고 각자의 개성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예전엔 학교 게시판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연애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몇 살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등등의 말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불안한 적이 많았으나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내 인생이 있을 뿐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 따위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약간 일기같이 적으셨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필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보통 댓글 중에 필력 좋은 댓글 찾기가 힘들거든요. 맞춤법도 안 맞고. 분명히 자기가 적었는데 아마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아니면 핀트를 전혀 잡지 못한 댓글도 있습니다. 난독증 증세를 보이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예.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막 일본 무시하잖아요. 일본 뭐 매국노다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좋은 말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다. 라는 태도. 그렇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 인생은 내 거고. 인생의 행복과 어떤 즐거움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도 않고,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사람 인생이죠. 잘 살건 못 살건 그 사람 인생. 친구가 어떻게 살고, 뭐 어떤 기업에 가고, 결혼을 하고 말고, 애를 낳고, 뭐 이혼을 하고, 자시고 간에,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뭐 이혼을 하든 뭐 결혼을 또 가든 뭐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뭐 이득을 보건 손해를 보건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 어느 기업에 뭐 들어갔다 나오고 어느 시험에 몇 년째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막다 하려고 하죠. 정말 지독하게.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아무리 동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이잖아.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남들한테 뭐 관심 받거나 핀잔 듣기 싫으면서 남의 인생 훈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 남의 인생 훈계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정작 자기 인생 똑바로 보는지 정말 궁금해요. 자기 인생 돌볼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도 개판 5분 전이니까 내 인생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둬버리고 남의 인생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나다. 간단한 말인데 참 이게 한국에선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막상 이걸 한국 사회에서 내가 보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걸 선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려면 아싸가 돼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아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아싸가 아니라 굉장히 좀 지독한 아싸가 돼야 돼요. 근데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이런 아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아싸를 함부로 붙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인싸가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든 인싸가 되려고. 네.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 문화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나 이게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문화적으로 이게 부럽네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아니야. 저기 나라에서는. 저게 뭐 특정 몇 명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나이 때 사람들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저런 마음을 가지려면 굉장히 독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혼자서 지내야 되잖아. 그리고 이 밑에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 세계의 산해진미 식사를 했다고 해도 나는 내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딱히 부러워할 이유 없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법이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반대죠. 이거 보면 찔린 사람도 많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많을걸? 자기는 라면 먹는데 일부러 먹방 먹을 때 맛있는 거 켜놓고 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 정말 공감 많이 하실까? 여러분 있잖아요. 전라북인 게 뭔지 아세요?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꼭 먹방을 켜놓고 봐. 자기는 라면 먹는데 라면 먹는 데 있잖아요. 막상 유튜브에 보는 거는 막 굉장히 뭐 치킨 같은 거 있죠. 뭐 고기 같은 거 막. 그런 거 켜놓고 봐. 자기가 먹는 거 라면인데. 정작 라면에 집중하지 못해. 내가 이걸 먹어도 딴 사람이 어떤 걸 먹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나도 이말 공감하거든요. 이 말. 딴 사람들이 뭐, 랍스타를 먹건, 대하를 먹건, 똠양꿍을 먹건,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먹는 식사가 맛있으면 된거 아니야. 소화가 잘 되면. 와, 근데 한국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승리, 찐따, 아싸, 외골수, 사회부적응자.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혹시나 내가 저런 개인적인 성향을 남들이 알게 되면 나를 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때부터 사람 취급 안 하고 나를 멀리하게 될까 봐. 이걸 밑바탕에 굉장히 깔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저렇게 내가 개인적인 마음, 어떤 나만의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게. 예.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얘기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뭔가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도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 내가 뭐 건프라를 좋아한다, 뭐, IC카, 미니카를 좋아한다는 것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이걸 얘기하면 좀, 뭐, 덕후나, 방구석 히키꼬모리나, 아니면 인간관계 좁고 사회성 없는 남자고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될까봐, 아직도 우리나라가 키덜트가 뭐 발달하게 했습니다만,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발달한 건 아니고, 레고나 보통 이제 건프라 한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레고 건프라뿐만 아니라 피규어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 오타쿠 문화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덕후모 다른 게, 일본은 오타쿠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뭐. 캐릭터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옷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보통 레고나 건프라죠. 그 외에 다른 뭐 장난감이나 뭐, 캐릭터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큰 남자가 저런 거할수 있냐. 아직도 그렇게 핀잔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잖아. 저거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아, 저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휴거, 빌거, 200층 뚜벅이. 참나. 휴먼시, 이거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고, 빌거는 뭐예요? 빌라 거지예요? 빌라? 200층 뚜벅이.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백수예요. 백수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니까 사회 나와서 일도 제대로 안 해보고,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도 이런 말 쓰지도 않죠. 여기 보면 나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하다. 자동차가 없어도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하면 그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지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야유와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녀석아. 이러니까 방콕에서 찐따처럼 있는 거야. 이러니까 사회성 없어, 여친도 없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 너 평생 그렇게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빌라로 살아. 그래, 거지 살아. 거지같이. 남들 아파트 갈때 너는 그냥 원산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 정신승리하고 살아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하죠. 나쁜 사람처럼. 나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가서 살 사람 살아란 말이야. 근데 아파트 가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 아파트 목매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좀 아파트 억지로 들어갔다 자빠지게 된 사람들 많잖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리해서 지금 골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만족하면 아파트가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작든 크든 뭐시 안에 있든 시 외에 있든 아니면 뭐 집이 뭐 빌라든 뭐 그렇든 간에 자기가 살면서 불편함 안 느끼면 장땡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집에 대해 너무 이것저것 많이 따져. 나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아파트 같은 거에 들어가서 방 같은 거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거 따지는 것도 웃겨. 너무 극도의 편리함 많이 따지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불편하면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게 100층짜리 집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만 많이 따지는 것 같아,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디는 뭐, 뭐라서 안 되고, 어디는 뭐, 팬트리가 없고 뭐 난방 안 되고 아 그거 없어도 살 만하잖아. 없어도 없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없다고 막 진짜 막 집이 뭐 거지 같다 그런 게 아니잖아. 너무 집요하게 많이 따지는 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은 집일 뿐이다. 그냥 내가 와가지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내가 기거하고 취미생활 할수 있고 내 공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집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에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 다 까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일본에서 얘기한다고 다 까버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을 앞서갔고, 우리가 겪어왔던 환경을 훨씬 더 먼저 겪어왔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간에 일본이 겪어왔던 경제 현상이나 패러다임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랍 폴세대를 얘기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서 뭔가 문제가 되었다거나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따라하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누가 어떻고 간에, 각자 인생이야, 각자 인생.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알려고 안 하잖아요. 제가 뉴스 안 본다고 하죠. 뉴스 안 보고 SNS 안 한다고 하죠. 왜안 보는지 아십니까? 관심 안 가지려고.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지려면, 아까 여기, 일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려야 되냐면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없는 게 습관화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러면 타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거를 해야 돼요.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제가 전에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미니멀 라이프가 들어오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왜 이게 미니멀 라이프가 탄생을 했냐? 일본이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버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게 넓은 집못 살고 좁은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쓸데없이 물건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졌기 때문에 지독하게 아껴야 됩니다. 뭐 물건을 막 새로 사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렇게 자꾸 좁게 만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물건만 쓰면서 특별하게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쓰자. 그게 미니멀 라이프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고 비싼 물건 해가지고 예뻐 보이고 뭔가 타인한테 자랑을 먹죠. 그러니까 웃긴 게 미니멀 라이프라는 가장 큰 목적은 낭비를 방지하고 재테크의 목적도 있거든요. 돈을 아끼기 위해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쓸데없는 지출을 아끼고 그리고 쓸데없는 가구나 어떤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쓰고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생활하고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면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낡은 물건을 새 걸로 바꾸고 네, 새 걸로 바꿔요. 비싼 물건 사가지고 바꾸고, 다 바꾸고. 새 물건, 이쁜 걸로 바꿔가지고, 깔끔하게 보이고, 뭔가 인테리어로 멋스럽게 보이면서, SNS에 올려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서, 야, 저 사람 참집잘 꾸몄네라고 자랑받기 위해서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보면 변질이 돼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1인 가구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들을 따라갈 것이냐, 내한테 맞는 걸 추구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길을 놓이는데 일본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타인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유럽권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타인 것 간사라고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참견질하고 자기 인생은 뒷전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게 아니라 이럴 때 있어도 나 자신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